드라마 고려걸 한 전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종의 성장기였는데요. 길게 자라난 그의 수염처럼 점차 정치력을 갖추게 된 현종은 더 이상 당위성만 외치지 않고 힘을 바탕으로 한 엄정한 중립을 꾀합니다. 그리고 강감찬도 인정하는 성군으로 거듭났죠. 실제 역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현종은 여진의 침입을 잘 막아냅니다. 또 전쟁 이후 어지러워진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그가 바라던 대로 지방 세력을 정리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죠. 22년간 재위한 현종은 향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죽자 고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복을 입거나 이를 중지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하죠. 어렵게 왕위에 올라 정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그는 죽기 직전 왕음을 불러 무사히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왕위된 왕음 덕종은 현종의 뒤를 이어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정을 잘 이끌고 백성들도 편안히 생활하여 현자를 뜻하는 덕이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16세의 나이에 즉위하였지만 재위 3년 만에 병석에 누웠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여 동생 왕영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지매병이 낫질 않으니 이미 대점에 이르렀다. 마땅히 사랑하는 동생 평양군 왕형으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하라 고 유언을 남겼죠. 이후 원성왕후의 아들이자 덕종의 친동생 왕형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고려사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즉위한 정종은 거란에 대해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교 문제를 정리한 이후에는 내정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35년, 1036년 연달아 지진이 일어났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아 백성들은 가뭄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정종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재위 12년 만에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 휘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휘는 현종과 원해왕후 사이의 아들로 자신에게는 이복 동생이었죠. 원해왕후 역시 김운부의 딸로 족보상으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는 합니다. 정종이 아들이 아니라 휘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그에게 성군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종은 왕위를 물려주며 휘는 짐이 사랑하는 아우인이라 지극한 효성과 어진 성품에 검소하고 공손하니 마땅히 성덕의 빛을 나타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문종은 아버지 현종부터 형들인 덕종과 정종이 닦아놓은 고려를 이어받아 고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성군이자 명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종은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삼형제 모두 성군으로 인정받았으니 자식 교육까지 잘 시킨 것 같네요. 강감찬의 최후. 강감찬은 상대의 수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정의로운 성격을 갖춘 완벽남이지만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못생긴 얼굴이었죠. 고려사에는 강감찬을 정확히 이렇게 묘사합니다. 체구가 작은데다가 얼굴이 못생겼다. 하지만 고려사 열전에서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엄숙한 얼굴로 조정에 서서 큰일에 임하여 정책을 결정지을 때는 위험있는 모습으로 나라의 기둥이자 주춧돌이 되었다. 그가 정치를 할 때만큼은 못생긴 얼굴과 작은 체구에서도 위험이 뿜어져 나올 정도로 그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는 거란과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관료 중 한 명이었지만 오랜 기간 성실히 관직 생활에 임하면서 지략을 쌓았고 중요한 순간에 큰 공을 세우며 위상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서 현종은 거란과 싸워 이기고 돌아온 강감찬에게 직접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데요. 실제 이는 고증이 잘된 장면으로 현종은 그림처럼 강감찬에게 금꽃을 꽂아주며 강감찬이 없었더라면 모두 오랑캐가 되었을 거라고 그를 크게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책 역주행 고려사에는 이후 강감찬의 행적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자 강감찬은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했습니다. 71세였던 강감찬은 당시 시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노령이었죠. 하지만 강감찬을 곁에 두고 싶었던 현종은 그에게 3일에 한 번만 조정에 출석해도 되니 관직에 남아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1020년 강감찬은 다시 한번 현종에게 은퇴를 청했고 현종은 그제서야 그의 사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그는 현종이 죽고 3개월 뒤 향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종의 아들들은 모두 성군으로 이름을 날린 것과 달리 강감찬의 아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는데요. 강감찬 열전에 따르면 그에게 강행경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나오나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공적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서도 아예 등장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치정의 끝.
드라마 고력을 한 전쟁은 초반에 전투씬 위주로 흘러갔지만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러브라인과 내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배우자만 13명이었던 현종은 아내들의 출신도 모두 다양했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의 첫 아내 원정왕후와 원화왕후는 모두 성종의 딸로 적통성이 있었지만 이후 김은부의 여식들이 아들을 낳으면서 왕후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죠. 실제 역사에서 최종 승자는 김은부의 첫째 딸 원성왕후 김씨가 되었는데요. 궁인에 불과했던 김씨는 장남 왕음을 낳으면서 금은 그릇과 비단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경원을 하사받으며 원주가 되었죠. 원주란 고려 여성의 자코 중 하나로 궁주, 원주, 택주, 궁인 순으로 자코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김씨는 1018년 둘째 아들 왕영을 낳으면서 연경궁주로 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사실 그녀보다 먼저 현종과 결혼한 원화왕후가 왕음이 태어나고 1개월 뒤 아들 왕수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요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종은 서희의 손녀와도 결혼했는데요. 거란가의 외교 단판으로 이름을 알린 서희에게는 장남 선울이 있었는데 그가 결혼하면서 낳은 딸이 바로 원목왕후 서씨였죠. 현종의 여섯 번째 왕비가 되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그녀의 말로는 쓸쓸했습니다. 문종의 재위 11년 사망한 그녀는 문종의 새엄마 중 한 명이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종은 상복을 입지 않았고 무덤에 이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화장한 그녀의 유골은 땅에 묻혀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게 되었죠. 반대로 원성왕후 김씨는 현종보다 3년 먼저 사망하였는데 명릉에 묻혔다가 이후 현종의 묘실에 합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왕음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태후로 추존되었죠. 아들 두 명이 모두 왕위에 오르고 현종과 함께 무덤에 묻히면서 원성왕후 김씨는 진정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비하인드.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은 방영된 지 10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했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통사극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작성한 이정호 작가는 역사적 관점에서 인물과 작가가 생각하는 인물은 늘 차이가 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였다며 사극을 대하는 자세를 밝혔고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논란이 되자 이 드라마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가는지는 드라마 작가의 몫이라며 만약 논란이 있다면 이후 평가받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죠. 드라마 중간 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드라마는 시청률을 유지했고 마지막 화에는 13.8%로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할 수 있었습니다. 현종을 연기한 배우 김동준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가 높지 않았고 현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서 연기를 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선조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음을 깨달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책 역주행 고려사에는 고려의 상세한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엮었는데요. 사실 고려거란 전쟁은 규모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으나 인지도가 별로 없는 축에 속했었죠. 하지만 전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수십만 대군이 격돌하는 대회전부터 서로를 속이는 기만전술, 목숨 바쳐 포로를 해방시키는 포로 탈환전까지 재밌는 전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책 역주행 고려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고려사에 대해 재밌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재밌는 역사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책 역주행 고려사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특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역주행 고려사, 저자 박종민. Perfect guy.